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의점 먹방 그럼 빠르게 먹어보러 가실까요? See you 그 먹고 싶었던 게 있었네? 연습방 있어요 아싸 이거 세 개 다 내 거 오늘 디저트 특집이다 카레도 있으면 카레 먹고 싶은데 냉국 카레 이거 하나 누가 가져가기 전에 아 진짜 이것도 맛있겠다 그래 나 진짜 몰라 몰라 디저트 특집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메뉴를 찾았다면 달달한 게 있으니까 커피가 있어요 너무 큰가? 아니야 근데 오늘 음료가 많기 때문에 제로 그것 중에는 커피 제로를 주세요 이거 원 플러스 아 원 플러스 원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어 그 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거 안 했지? 이렇게 어? 젤로 빠? 뭐예요? 젤로. 어? 어, 저 그것도 살게요. 오늘은 디저트 특집. 일단 플레인부터 먹어야겠다. 연세 우유. 야, 그럼 어떻게 다 먹냐? 아, 그래서 이거 빼고 다 먹으려고요. 대신만 먹고 싸다. 네. 잘 먹겠습니다. 달지 않은 크림이에요 빵은 얇고 크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치즈도 먹고 싶은데 참을게요. 그다음 팥 우유. 내관은 비슷비슷하고요. 팥이 이렇게 차 있어. 우유 크림빵에 크림에 한 60% 들어있다 해야 되나? 팥이 20 전체적으로 좀 안에 필링이 좀 적긴 해요 이거 두 가지 다 이제 구하기 힘들 때는 뭐 팥을 먹으면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어요 치즈부터 먹으면 안 될까?
이 밑에 깔린 게 신의 한수예요. 크림도 부들부들, 빵도 부들부들하니까 씹는 게 없이 그냥 넘어왔는데 후덕한 초코 브라우니를 약간 좀 바삭하게 구워낸 느낌? 쿠키 과자인데 엄청 쫀쫀한 초코 약간 그런 느낌? 크림빵을 보니까 약간 요건 애기 같아요. 야, 이렇게 먹는 게 너 살이 안 쪄. 어? 신기하다잉? 네. 어? 사람 찐 것 봐요. 30분 다 목소리 나온다? 어? 30분 유튜브에 다 나온 게 진행이야. 괜찮아요? 어, 그래? 제가 원래는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 음식이었으면 가능했을 텐데 뱃속에서 이제 크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단 연쇄 시리즈는 편의점 제품의 그런 거에 치고는 되게 만족했고요. 전 네 가지를 한꺼번에 먹었잖아요. 한꺼번에 안 먹고 이제 각각 따로따로 먹었을 때는 만족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황치즈를 제일 마지막에 먹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황치즈 두 가지를 먹었잖아요. 연색을 먹고 나서 이제 꼬치가 약간 치즈 맛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연색은 더 진했는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꼬치 하나만 먹고 포장을 했고요. 편의점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연세 특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렇게 쌓았고요. 원래 오늘 두 가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닐 드는 팔로 카메라를 드니까 떨리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